10월 11일 화요일 AI 휴먼 아나운서 오로라와 함께하는 이츠 브리핑 시작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는 등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은 국제공항 한만이 있고 외교부 청사가 위치한 서울이랑 가까워 여러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아시아 11개 국가에서 1만 5천여 명의 회원들이 찾아오는 2023 유산아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이 내년 5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 기업인 유산아 측은 한국 시장의 빠른 확대로 인한 참가자들의 증가로 한국 개최를 결정했다는 후문입니다. 인천연구원의 조사 결과 인천 지역 청년들의 노동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졌습니다. 인천 청년들의 비정규직 노동 비율은 오른 반면 임금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부천시 한 아파트 후문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소가 바짝 붙어 있어 버스 정차 시 보행자와 차들 간 접촉사고가 우려됩니다. 횡단보도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당국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전문 인권보호센터 설립이 논의됐지만 최종 무산됐습니다. 인권보호센터 성격이 인천시자체 시행 중인 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내년도 7호선 부천 연장선 운영을 두고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노선이 멈추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이츠브리핑이었습니다. 이츠브리핑은 라이얼 로켓, 온에어 스튜디오가 함께합니다.